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8명 유튜버 비니입니다. 몇 명이요? 28만. 28명 유튜버입니다. 28명 유튜버. 얼마째 28명이에요? 네? 한 달. 처음이 어떻게 되신다? 그 비니입니다. 비니. 네. 예, 28명.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반 됐어요. 한 달 반. 12월 14일부터 시작했고 지금이 2월 초니까 한 달 반 정도. 네, 한 달 반.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일단 용기와 자신감을 좀 얻고 싶어서 왔고요. 잠시만요, 이거 꺼졌네. 용기와 자신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데 예. 용기랑 자신감이 제일 없어요. 아, 문제가 많은데 용기와 자신감이 제일 없다. 이게 제일 문제다. 네,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왠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네. 굉장히 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용기와 자신감 말고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그 문제 다 말씀해보세요. 네. 1번 노출이 네. 안 된다. 2번 조회수가 안 된다. 노출이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조회수 안 나온다. 네. 3번 구독자는 당연히 안 는다. 구독자 안 는다. 4번 나도 알고리즘 신이 좀 왔으면. 나도 알고리즘 신을 만났으면. 그 정도? 네, 이 정도.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영상 제작이 힘들다? 네, 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 목숨 갈아가면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아, 얼마나 걸려요? 하나 만드시는 거? 하나 만드는데 제가 지금 한 6분에서 7분만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거 하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20시간은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집만, 촬영 빼고 편집만. 편집만? 네. 촬영은요? 촬영은 이제 솔직히 1시간이면 또 딱 1시간 촬영 하는데 촬영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은 빼고요. 그러니까 순수 촬영, 순수 편집만 20시간 훌쩍.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상의 퀄리티가 높죠? 아, 그것도 아니에요. 그 독학해서 배우는 영상 편집 실력이 되게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편집하는 그 숙련도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런 문제가 네. 이렇게 혼자 해 있습니다. 요리 쪽이에요? 그러면요?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 수험 유튜버 유튜브예요. 공인중개사 수험.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공인중개사를 좀 독특하게 땄어요. 자격증 취득을. 네. 네, 독특하게 땄는데 저는 너무나 재미있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혼자 독학을 했는데. 독학을 했고. 네. 그 중에서 민법 과목을 정말 좋아해서 민법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촬영 시간이랑 편집 시간의 차이가 왜 날까요, 이렇게? 왜냐면 대본을 다 써놓고 대본을 보면서 읽고 촬영을 하고. 대본 준비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대본 준비는 뭐 측정해본 적은 없지만 어째 대략 한 2시간 안쪽? 대본은 솔직히 그렇게 왜냐면 그냥 정보를 전달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영상 일주일에 몇 개 올라가요? 하나요. 근데 이번엔 좀 늦어졌어요. 8일에 하나 올렸어요. 그것도 놀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짬짬이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올리는 게 일주일에 지금 6개 올라갔어요? 5개 정도? 5개, 6개? 네. 그럼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계세요? 언제 땄어요? 독특하게 이번에, 따신 이게? 이번에 몇 월이에요? 작년? 시험은 작년 10월 말에 봤고 10월 말 너 합격했다! 라고 이제 발표가 난 건 11월 말이고요. 예.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해야지! 하고 생각을 한 건 시험 끝나자마자이고 그럼 공인중개사 따시고 지금 별도로 뭐 일을 하고 계시진 않아요? 네. 쉬고 계시고 차가 없으면 공인중개사 못해요. 면허 따셨어요? 면허 1종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따셨어요? 3년? 3년 전. 근데 일단 제가 이사를 네. 이제 서울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갔는데 네. 그 이사 갈 때 돈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차를 못 샀어요.
그럼 서울에서 자취하고 지내시다가 네. 가신 거예요? 네네네. 왜 안성으로 가셨어요? 서울로 오는 버스가 있어요. 바로 서울로 와요. 그거 하나 보고. 진짜 집값이 되게 저렴해요. 전월세든 자가든 굉장히 저렴하고. 사셨어요? 네. 은행 거긴 하지만. 듣기골리층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나가고 싶었구나. 서울에서. 서울에 오래 사셨어요? 저 서울 너무 좋아해요. 서울은 좋아하고 사랑하죠. 그러니까 저기 쫓겨난 거예요. 압구정동에 주민등록증만 돼 있어도 좋겠다 얘기한 사람들이 있던데. 그럼 거, 이해합니다. 그런 거죠. 광진구 좋았다고. 서울은 좋았는데. 하필 그때가 딱 이제 집값 확 오를 때여가지고 쫓겨났다. 갱신을 하려니 돈이 없고. 전세일 때? 전세일 때. 전세 갱신이 안 돼서. 네. 그냥 자가 어디서 동생이 최저가라고 해서 네. 귀가 빼딱빼딱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그럼 무슨 일, 서울 계실 때 무슨 일 하셨어요? 서울에는 약간 공연을 3년 반 정도 했어요. 좀 공연? 짧게. 어떤 네. 공연이요? 퓨전국악 퍼포먼스 공연인데 쉽게 생각하면 난타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막 붙이는 거 있잖아요. 되게 역동적으로 붙이고 꽹가리 치고 머리 치고 막 장구 치고 장구 날렸지. 난타처럼. 그런 것들 탑 퍼포먼스 공연을 하다가 이제 내 관절이 나갈 것 같다. 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장난 아니에요. 저 관절 팔아 돈 버는 직업.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걸 했어요. 제가 그때 배우 이제 공연 배우 하면서 뭐 이제 타악을 가르치게 됐거든요. 회사에서 시켜가지고 네가 말 잘하니까 좀 사람들 좀 가르쳐라 해가지고 가르치다가 만난 분들이 분 중에 한 분이 너 사회복지사 하면 진짜 잘하겠다. 성격도 되게 밝고 어른들한테도 되게 잘하고 그러면 사회복지 자격증 한번 따봐라. 네. 땄지. 공연 중에 땄어요. 그래서 공연팀 끝나고 사회복지사 일을 하다가. 와 진짜 맨날 뛰어다니다가 앉아서 뭘 하려니 일은 너무 잘하는데 그러겠네, 그러겠네. 네. 일은 잘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때려치고 최근까지는 그 라이브 커머스 있잖아요. 네. 그 쇼호스트를 혼방 집에서 진행을 했어요. 의뢰를 받아서 그래서 서울에서 그거를 진행을 하는데 되게 많이 했고 되게 열심히 해서 이제 돈 빚도 좀 많이 갚고 그래서 안성으로 이세로 올 수 있었던 거. 어디 그 상품 제공하는 개발사에서 한 거예요? 아니 라이브 커머스 회사에서 하신 거예요? 저 그냥 개인으로. 개인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 대표님이 저한테 물건을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이제 대본하고 뭐하고 방송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물건 다시 보내드리고. 네, 그거를 매일매일 진짜 정말 바쁘게 했어요. 그렇게 지금도 하시겠네요. 안 그러면? 합니다. 지금 안 하시고 왜요? 왜냐면 그 딱 안성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한 몇 달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살아가는 그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페이가 굉장히 낮아졌고 그 페이에 움직이기는 조금 힘든 저 자체도 되게 시작할 때 되게 저페이였는데 지금은 더욱더 바닥이 되어서 좀 빠져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미도 없고. 회사 굳이. 내에서 인력을 두기 시작하고 인건비도 막 내리고 그리고 프리랜서 쓰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 프리랜서가 됐나? 저였는데 그 프리랜서가 저였고 그러니까 전 1인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누군가와의 협조라던가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그 쇼핑몰 측과만 연결이 되어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 자체가 힘들어졌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작년 초부터 슬금슬금 발을 뺐어요. 굉장히 네. 활발하게 하다가. 잘하셨네. 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에 작년 초 재작년 말이었죠. 그때 제가 이제 제 거 스마트 스토어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그때 정말 야심차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다 해가지고 추진했던 일이 있는데 사람을 너무 많이 믿은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대차게. 사입했구나. 제작을 하려고 이제 이거 싹 다 이제 갖고 있죠 지금도 했는데 팔로를 개척을 해서 어떻게 잘 될 거라고 믿었고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고 얼마 내가 남았어요? 도와줄게 했는데 네? 얼마 남았어요? 솔직히 돈 액수는 되게 적어요. 에이. 적어요. 그래서 천 안쪽인데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그러겠네.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 다 발 빼자 슬슬 빼자 이것도 그만하자 그래서 되게 페인으로 살다가
몇 달을 페인으로 살다가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맨날 전화하면은 애가 힘이 없으니까 너 그러지 말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도 따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 2월 달인가? 안 한다 했어요. 싫어서. 1,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고 공인중개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전세 월세를 전전했으니까. 네. 근데 공인중개사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어요. 네. 절대로. 대체 저들은 뭘 하고 돈을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지도 않다. 그런 시험 준비할 생각이 없다. 아버지 상처받았지.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사업이 망하고 그거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만 하고 있고 집에 술만 먹고 있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4월 중순에 마음을 먹습니다. 네. 그래 아버지의 소원을 내가 들어보자. 공부를 시작해요. 네. 근데 어떻게 인터넷 강의 결제할 돈이 없어. 네. 아, 망했잖아. 네. 어떡하지? 계속 독학을 시작해요. 네. 어려워. 너무 어려워. 에듀윌 들어갈 돈도 없고. 에듀윌 회원가입부터 했어 일단. 네, 회원가입. 근데 200만 원인가? 아, 물론 그 200만 원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네. 이 돈을 결제를 하면 내가 다음 주에 돈가스를 못 먹어. 네, 그렇죠. 그리고 독학으로 해서 책 한 권도 안 샀어요. 책도 안 샀어요? 기본서 없어요. 소름 돋죠? 그러니까 그 제 남자친구가 좀 글로벌한 천재거든요. 진짜 네. 거짓말이 아니고 천재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지금 외국에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나 따야겠어. 했더니 그 친구가 책 사지 말고 인터넷 강의 결제하지 말고 기출문제만 파. 일단 파.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집을 샀고 그걸로 시작했어요. 그걸로. 그걸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유튜브에 있는 그 클립들 보면서 그거 짬짬이 모아가지고 노트 정리하면서 그니까 이제 실전 학원에서 하는 실전 모의고사 3회 보고 시험 보러 갔는데 어머 붙은 거야. 지금 점수가 남았어요 심지어. 그리고 아 나 천재였나 봐 막 이러면서. 아 이거 누구 변호사님 스토리 같은데? 어? 요즘 곽영빈 변호사인가? 저랑 이름이 비슷하네요 빈자면. 네. 아 그 있잖아요 요즘 엄청 뜨고 계신 분 있어요. 저 몰라요. 공부 천재. 그래? 와 예 남자친구 진짜 천재인데요? 예. 네. 그렇게. 아니 내가 천재지. 아 내가 천재다. 내가 맞다. 천재지. 남자친구 왜 천재예요? 맞아. 선생님 너무 하시네. 네, 네 그래요. 내가 천재인 거로 다시 쓰죠. 어 네. 내가 천재. 꼭 써주세요 크게. 네 내가 천재. 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어요. 너무 나 놀랍게도 솔직히 운이 굉장히 따라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옆에서 남자친구가 이제 외국에 있지만 계속 채팅을 통해서 뭐 통화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한 느낀 거는 저는 붙을 줄 알았대요. 공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고 공부를 솔직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공연했다니까 그러니까요. 머리가 좀 솔직히 빡대가리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효율적으로 했고 너무나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공인중개사를 하는 것보다 이걸 좀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네. 또 내가 또 그래도 나름 말을 재밌게 하고 싶어 하니까 네. 좀 재밌게 쇼츠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정말 대차게 준비해서 채널을 딱 개설했는데 어머 조회수가 1위야 그거 남자친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한다라는 걸 주변에 3명밖에 몰라요. 네. 일단 그리고 친구가 없는 것도 있고 3명 말고는 알리지 마세요. 네 알리지 않았고 그리고 네. 그 중에 한 명이 남자친구고 남자친구도 제 채널을 안 봐요. 제가 보지 말라 했어요. 왜냐면 네. 알고리즘 이제 난리 난다고 보지 말라 네. 했고 다른 친구들도 조회수 올려준다는 거 절대 하지 말라 구독도 하지 말라 좋아요도 누르지 말라 라고 해서 정말 순수 너무나 정직하게 채널을 키워서 네. 결실을 맺으리라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 새싹이 안 나. 네. 어떻게 된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게다가 이제 저는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같이 고민해주고 제 채널을 피드백해주고 그럴 사람이 전혀 없어요. 혼자 있으니까. 지금 주위에 유튜브 하는 친구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냥 친구 자체가 없어요. 남친은 혹시 유튜브 해봤어요? 아니 남친은 저기 학구파라서 네, 전혀 그런 거. 계속 공부하고 계시구나, 지금 해외 가서. 네. 그리고 뭐.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려면 영상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썸네일도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쁘게 만들었어요. 뭐 채널 아트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셨잖아. 예쁘게 만들었어. 썸네일은 예쁘게 했고 제 기준입니다. 아직 예, 안 보셨으니까. 채널 아트도 했어요. 아트 이쁘게 했고 그리고 내용도 알차게 구성을 했어요. 채널 아트에 타이틀 뭐 들어있어요? 비니 중개사. 비니 중개사? 저랑 비니가 말아주는 공부 꿀팁 한 잔? 뭐 이런 비니가 말아주는 공부 꿀팁 한 잔! 그냥 그렇게 그냥 딱 단순하게 예 아 문제는 다 말씀하셨어요? 문제 생각하시는 문제가 또 있을 텐데 네, 되게 아, 많은데 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처받지 않게 네, 살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상처받으실 건 없어요. 잘 되자고 하는 얘기니까 우리 다 행복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예. 공인중개사 왜 하셨어요? 하기 싫었는데 자격증을 정인 4월에 아버지가 얘기해서 정말로 아버지가 하다가 얘기해서 아버지가 얘기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얘기해서 아버지 삐치시니까 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이제 라이브 방송도 이제 그만 발을 빼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눈앞이 너무나 막막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도망갔어요. 그냥 공부로 도망간 거예요. 사업 망한 데다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 들어가고 정확하게 도망간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 말이었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게 4월 중순이었는데 그 당시 생각으로는 10월 말은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4월 중순부터 공부 시작했어요? 몇 네. 개월 했어요? 6개월 반. 6개월. 공부 기간 총 6개월 반. 공부를 도피한 거고. 그래서 자격증 따서 지금 공인중개사 할 일은 아니고 내가 이걸 공부하는 방법으로 가르치자. 계속 하고 싶으세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일을 해본 적은 없어서 네. 네. 나중에 쓸 수 있겠죠. 뭐 네. 이건 평생이니까 뭐 네,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그냥 그 다른 일들이 하도 세상이 자주 변하고 너무 쉽게 변하니까 하나의 카드로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따신 거죠? 있으면 좋겠다. 훗날에. 정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네, 아빠. 그냥 아버지 그거랑 도망갈 곳 그러니까 당장 빨리 얼굴을 묻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그거 하나. 방패. 그거였는데 따고 나니까 이게 괜찮은 거예요. 따고 나니까 괜찮았다. 그 효용도를 따고 나서 알았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따보니까 괜찮다? 효용도가? 어, 효용도가. 효용도가 뭐가 괜찮아요? 나중에 정말 뭐 없으면은 그 소속 공인중개사라도 들어가서 건물 중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간판은 걸 수 있는 거니까 정말 뭐가 없을 때 그거랑 나중에 이건 잘 따뒀어요. 왜냐면 요즘은 공인중개사로 먹고 사는 것보다 내가 인생이 좀 풀리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를 좀 알아서 재산 불리기 너무 좋거든요. 꼭 그걸 할 게 아니고요. 내가 재산 불릴 때 상당히 똑똑해지니까 이거로 월급이나 생활비를 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뭔가 풀렸을 때 남들보다 자산을 늘리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생각하면 얘는 진짜 킵해둔 게 잘한 거고 아버지 말씀 잘 들은 거고 근데 저는요 이거 유튜브 이거 처음 하셨어요? 이 채널이? 처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뭐지? 그냥 뭐 일기장 아니 창고 같은 그냥 되게 잡다구리 올리는 유튜브 계정이 있었어요. 비니 중개사 말고 잡다구리 계정 있어요. 우리 계정이 있고 얼마나 됐어요? 이거 시작한 게? 그거는 한 2년? 2년 정도. 근데 그거는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창고라서. 그러니까 창고인데 뭐 올리고 있어요, 창고에? 처음에는 그것도 나름 야심차게 제가 호텔 뷔페를 진짜 좋아했어요. 망하기 전에. 예, 호텔 뷔페. 호텔 뷔페 혼자 가기. 예. 아, 혼자 뷔페 혼자 가기. 많이 이렇게 가니까 영상 그래도 한 15군데 갔는데 예. 영상은 5개 올리고 포기하고 힘들어가지고. 15군데 가서 찍었는데 5개 올렸다? 예, 예, 예. 그 블로그에만 올리고. 네. 블로그에만 올리고. 네. 이렇게 호텔 뷔페. 블로그에는 15개 다 올리고. 예, 예. 그리고 영상으로는 5개만 올리고. 네, 힘들어가지고. 왜 힘들어요? 네? 편집이? 어,
그러니까 숙련도가 너무 후달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완벽주의 있나 보다. 잘 만들려고 그러나? 잘 만들고 싶어하는 건 모두의 본능이지만 네. 저는 그 실력이 후달려, 더 후달려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10초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몇 30분이 걸려요. 10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느려요. 성질은 급한데 손이 느려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그냥 창고로 쓰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네. 최근에 그 창고 계정에다가 제가 뭐 최근에 앨리스 전시회가 있거든요. 네. 그걸 오픈을 했고 저 앨리스를 되게 좋아해서 네. 막 노트도 이런 거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 앨리스 네, 노트. 네. 근데 거기 가서 그 취미로 찍었던 그 장난으로 찍었던 영상을 쇼츠로 그냥 창고 계정에 올렸는데 아니 갑자기 조회수가 15,000이 된 거야. 네. 오, 그때 생각이 비니중개사로 이 조회수가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 그래서 창고 계정 말고 그러니까 창고 계정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올라가니까 놀라운 유튜브의 세계라는 생각을 했죠. 결론이 왜 이래? 그렇습니다.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 안 지루와서 되게 피곤하실까봐?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어. 아주 재밌어지고 있어. 네, 좋습니다. 비니 중개사가 나를 돈을 뭐로 먹이 살래요? 만약에 이게 수익 창출이 된다면 조회수밖에 없죠. 애드센서 수익 창출. 네, 그거밖에 없죠. 뭐 4천 시간 1,000명 그렇게 되면은 그걸로 창출을 하게 되겠죠. 몇 명 정도 보고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 될까요, 돈이? 돈이. 수익 애드센서 수익 몇 백만 원 그냥 되겠다. 그 개념이 없어요. 돈 개념. 되게 개념이 없어요. 돈 개념은 무개념이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따두고 그걸 돈으로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머리가 꽃밭이야. 아니요. 관심이 없는 거.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건데. 어쨌든 미래를 위해 둔 거지 현재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영상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건 정성을 들여서 하고 싶은데 기술이 센스는 부족하니까. 있는데 내가 흡족하지 못하게 나오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편집 스킬에 대한 집중을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거죠. 이거는 속도가 느린 게 영상 개수가 느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잘못 시작하신 게 하필이면 이때 이걸 시작하셨어요. 부동산 경기 안 좋은데. 이번에 떴으니까. 다 날라가요, 선생님. 그 시험 본 거 이거 딱 돌아서면 까먹는데 빼빼야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네. 공인중개사를 딸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콘텐츠를 올려도 볼 사람이 줄어든 거예요. 맞아. 100분의 1로 줄었어. 맞아요. 1000분의 1을 할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썸네일을 떠도 클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필이면 시기가 엄청 불리한 시기에 시작했다. 맞아. 네. 나쁘지 않은 게 이럴 때 내가 동기부여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내가 이 시간에 투자를 해서 콘텐츠를 한 몇십 개건 100개건 올려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내가 이거 콘텐츠를 100개를 독학으로 공부하는 거면 콘텐츠 괜찮은데 6분, 7분 때면 얘는 애드센스 수익도 얼마 안 나오거든요. 시청 지속 시간이 약해서 8분 때도 못 넘어가니까 광고가 많이 안 열려요. 그래서 애드센스에는 불리한 긴 것도 아니니까 공부는 6분, 7분에 안 끝나고 차라리 60분, 70분짜리가 낫거든요. 지루해도 공부는 보니까 공짜 독학이라는데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편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는 이쁘고 잘되게 할 게 아니라 내용만 약간 우리처럼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중간에 읽기 쓴다고 듣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듣게 되는 방주 채널처럼 그냥 길게 지루하게 그냥 꾸준하게 가서 담아놓으면 부동산 경기가 나아질 때쯤 되면 또 한국 분들도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조회수 엄청나게 터질 것 같아서 괜찮은데
근데 내가 이거를 영상 100개를 지금 속도로 6분짜리를 만들면은 2년 동안 모아도 월에 에디터 수익이 1,200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한 20-30분짜리나 40-50분짜리로 만든다면 그때 가서 한 500대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2년 뒤에. 근데 우리 2년 동안 굶어야 되거든요. 돈이 안 나와요. 대출도 낀 것 같은데 꼈을 거 아니에요. 대출, 은행 대출. 그 은행에 나가는 달달이 대출 나가는. 이자도 나가야 될 거고. 많이 나가. 에이, 많지는 않지만 제 입장에선 큰 돈이죠. 네, 큰 돈이죠. 그럼 다른 수익이 지금 존재해야 되는데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도 멈췄단 말이에요. 다 멈췄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최근에 알바를 구했습니다. 너 어떻게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는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는 알바예요. 아. 2주일 됐어요. 이제 2주일 됐으니까 2주 이거 하면서 알바를 진행을 하시면 영상 올라가는 속도는 더 늦어지겠고. 그래서 제가 알바를 하면서 이번 주에 영상을 편집해서 며칠 전에 올렸거든요. 그저께 올렸거든요. 네. 딱 보니까 8일 걸려. 하나는. 네. 그래서 주말에 촬영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다 담는 게 뭐냐면은 개념을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재미있게 이해가 가도록 1인 상황극을 보여주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어줘요. 네. 그다음에 그 더보기를 눌러서 그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기출 문제를 제가 하나 하나 이렇게 이제 그 챕터별로 그 해둔 그 파일을 올려놔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작업들이 다 1년, 그러니까 다 진행이 되게 진행이 되고 영상 편집까지 완료되고 업로드 버튼 딱 누르는데 8일. 그래서 아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많이 곤란하죠. 아 그런 거요? 영상 100개 올라가는데 3년 걸렸거든. 7일이니까 8일. 영상 100개면 800일이 걸리고 365일 하면 2년 반이 걸리거든요. 그건 그래요. 그렇네. 이때쯤 부동산 경기 좀 살아날 것 같은데. 이때 어, 가서 예, 이때 가서 한 2,300 갈 건데 지금 6분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가서 돈을 한 달에 한 500 이상씩이라도 벌려면 얘가 20분짜리는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6, 3, 18, 3배니까 3, 8, 24, 24일에 영상 하나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때 가서는 500도 못 벌고 다시 이게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영상 길이 때문에 지금 6분짜리를 만드는데 8일 걸리니까 20분짜리를 만드는 데는 24일이 걸릴 거고 그럼 그때는 영상 개수가 2년 반 뒤에는 30개 정도일 텐데 그때는 30개가 영상 긴 게 있다 하더라도 그때 버는 돈은 다시 100만 원일 거다. 그러면 3년 뒤에 100만 원을 벌기 월에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지금 2년 반 동안 이걸 갈아 넣는 일을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굶어야 하는 운명인가요? 아니요. 혹시 제 영상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볼 건데요? 예. 그전에 좀 얘기 좀 하는데. 그래서, 아, 그러네. 아, 그러면은, 길이를 늘리는 건 편집 시간을 더 갈아 넣는 거라서. 네. 한 시간 만드는데 3개월 걸리겠어요. 영상 하나. 한 시간이 아니구나. 한 시간 만드는데 2개월 걸리네요. 영상 하나에. 예.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영상을 10시간짜리 영상 하나 만드시는데 2년 걸리네.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이게 우리가 좋은 걸 담고자 하면서 너무 많이 담았어요. 시청자도 느끼지 못할 걸 너무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짠 영상 하나의 계획이 너무 많은 걸 담아주려고 하신 것 같아. 정성스럽게. 정, 맞아요. 정성스럽게. 이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의 길이를 솔직히 6분을 안 넘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실제로 그 공연 중에서 독학을 책도 없이 할 때 그 학원 유튜브가 있어요. 그 공인중개사 학원, 그 메이저 학원들의 유튜브 클립을 보고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클립의 길이가 5분을 안 넘어요. 5분 정도예요. 그래서 그 영상 보고 너무나 크게 도움을 받았고. 아 그러면? 네, 제가 그러니까 실제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길이가 제가 그 집중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5분 못 넘기거든요. 그런 사람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짧게 가는 거예요. 얼마 정도 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뒤에 얼마 벌 계획이에요?
계획이 없어. 계획도 없고. 그냥 올해 안에는 수익 창출을 하자. 얼마 정도 나오면 좋겠다. 아니 그냥 하자. 아니 유튜브한테 너 수익 창출 해 이메일 받는 게 큰 꿈이에요. 굉장히 큰 꿈이에요. 남들은 솔직히 진짜 남들은 너무나 쉽게 쉬워 보이는데 어려웠겠지만 남들도 너무나 쉬워 보이고 비슷한 컨셉의 유튜버들 보면은 진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조회수가 몇천대 나오고 나는 1 나오고 2 나오고 두 자리 넘기기도 너무나 힘든데 그게 되게 서러울 때가 많아요. 서럽겠죠. 응. 너무나 서럽고 뭐 토로할 때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거를 포기할 생각은 없고 나중에 한 번쯤은 나한테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유튜브가 나한테 아니 그래도 이 불쌍한 애한테 한 번쯤은 기회를 주겠지 해서 그 이런 철망의 구멍을 하나하나 지금 메꿔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얘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이것도 보고 그렇게 된 비니중개사를 좀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맨날 내 돌을 깎고 있습니다. 영상을 깎고 있어요. 어깨니까 하나 둘 셋 더 서러워졌어. 요거만큼 만드시는데 5년 걸리는데 이거만 만드는 거? 잠을 줄일까요? 근데 잠은 못 줄이는데 잠은 좀 자고 싶은데. 아 저는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게 부동산이어야 돼요 꼭? 내가 자격증 얼마에 땄다고? 안 딸 걸 그랬다. 떨어졌으면 좋았겠다. 떨어졌으면 좋았겠어. 그럼 내가 지금 부동산이 재미없는 거 가지고 이거 안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수험 유튜브라고 표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과목인 민법. 민법이랑 하면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이제 이렇게 다뤄주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 과목은 솔직히 세무사 시험에도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고 노무사 시험에도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고 중개사 시험에도 선택 과목으로 중개사 시험에는 선택이 아니지만 아무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처음엔 타겟을 좀 넓혀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세무사 민법, 중개사 민법뿐만 아니라 세무사 민법, 노무사 민법 이렇게 갈까 했는데 너무 큰 문제가 있더라고. 시험 범위가 달라요. 아, 안 되는구나 해서 네. 그리고 시험 범위도 약간 다르지만 시험의 스타일도 달라요.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래 어쩔 수 없다 중개사다. 그리고 중개사 시험이 저 딸 때가 28만 명이었나가 응시생이었고 그 전해가 31만 명이었나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더 떨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응시자 수 자체가 더 떨어질 거고 네. 뭐 그중에서 허수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만이면은 만약 25만이라고 잡으면 그래도 많은 숫자 아닌가? 맞네. 저는 구독자가 100명도 굉장히 큰 산으로 보이기 때문에 25만이면 너무나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왔어요. 지금 말씀에 제가 약간 설득되고 있어요. 네. 설득되면 안 되는데. 아니 설득돼도 되죠. 네. 왜냐면 가는 길을 정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를 설득시키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쪽에 지금 마인드가 있으신 거고 방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 재밌으세요? 뭐가요? 영상 만들 때? 아직까지는 죽을 것 같거든요? 맨날 술 먹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을 것 같은데 음주 편지 공부할 때도 맨날 술 먹었어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원래 술이 되게 사람 이렇게 해주니까 네, 릴렉스 해주니까 그 마약이잖아요 마치 네, 네. 근데 그 편집할 때 죽겠는데 또 해놓으면 또 아직까지는 성취감이 있어. 아직까지는 근데 가장 최근 영상 그저께 올리고 온 영상은 솔직히 좀 많이 반성을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만들 때 이거를 내가 정말 수험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 도움이 되기를 원하면서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겪었던 길이니까. 근데 최근 영상은 좀 도움이 덜 돼. 왜냐면
저의 집중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알바를 구했다 했잖아요. 이제 하루에 이제 8시간 일을 하고 뭐 이제 한 1시간 걸려가지고 퇴근을 하고 약간 숨만 돌리고 바로 영상 작업을 해서 하니까 아무리 체력 사무직이라서 체력적으로 힘든 건 전혀 없지만 뭔가 정신적으로 이것만 할 때보다 그 집중도가 떨어져서 영상으로 전달이 되는 그 에너지가 좀 줄었다라는 건 솔직하게 제가 봐도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더 방안 내 에너지를 더 업시키던가 아니면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왔어요. 자심을 하고 오셨다. 근데 아까 용기와 자신감이 없다 그랬거든요? 네. 왜요? 잘하고 계시는데? 안 될 것 같아? 아니 잘하고 있는데 네. 눈에 보이는 조회수가 1, 이러니까 점점 이게 맞나? 자신감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용기와 자신감이 있는데 숫자가 안 들어오는 거네 나한테. 응. 수치가. 응. 맞아요. 정확하시죠. 내 용기와 자신감만큼 수치가 올라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그건 너무 좀 날로 먹는 질문이니까 이제 애둘러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왜 안 올라올까요? 혹시 데이터에 문제가 있나요? 네. 혹시 성장 과정에서는 뭐 하셨어요? 뭐 취미나 뭐 이런 거 뭐 관심을 가졌거나 하는 부분들? 지금 난타 그 퍼포먼스 그쪽을 하기 전에 그 전에는 갑자기 그러니까 대학교 다 그러니까 대학교 전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탈선하고 싶어도 탈선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냐면 우리 집에 오는 버스가 밤 8시면 끊겨.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대학교 이제 에 진학을 했더니 신세계인 거예요. 네. 완전 시골 촌동네 여자애가. 네. 그리고 어느 네, 그래서 탈선하셨구나, 그래. 안 했어 아직 못했어 네.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네. 근데 그러면서 어머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네. 이 문화예술계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아, 문화예술계. 네. 그래서 눈 떠보니 주변에 다 공연하는 친구들. 난 저 경영학과거든요. 경영학과인데. 네. 네. 눈 떠보니 공연하는 친구들. 눈 떠보니 네. 그래서 좀 문화예술계 쪽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 전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강사 활동을 했었고 그러다가 뭐 이제 그 공연 팀에 들어갔고 그러다가 사회복지와 자격증도 땄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연결이 하나도 안 돼요. 경영학과에다가 공연문화실에 문화예술 쪽에 사회복지사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도 있어요. 청소년 지도사 지게차 자격증도 있어요. 지도사 지게차 3톤 미만 지게차 자격증도 있어요. 자격증 또 뭐 있어요? 또 운전면허 1종이랑 제가 그냥 취미로 취미라기보다는 그냥 목표가 1년에 자격증이든 면허증이든 국가공인으로만 하나씩 따자 시작한 게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그 다음 해가 아마 저거 컴활 1급. 뭐예요 그거?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급 어려운 거예요. 예, 그때는 어렵죠. 제가 그거예요.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 못 움직일 때 무용학원 다니다가 목 디스크 걸렸거든요. 잘못 몸을 잘못 무용학원도 풀어가지고. 무용학원도 다녔어요? 저 춤추는 거 되게 좋아요. 못 춰서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목을 못 움직이니까 애가 맨날 누워있는 거 혹은 산책하는 거 빼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 이 시간을 이 금 같은 시간을 어차피 백수인데 할 게 없다 해가지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뭐 한 달이면 딴대요 빡세게 하면은 그래서 그것도 책 한 권 사지 않고 땄습니다. 이것도 책 안 사고 네. 목을 그러니까 책을 보면 안 돼서 책을 보면은 큰일 나요. 되게 아파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화면으로 이제만 계속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땄어요. 9말 1급 따고 그 다음 해 뭐 운전면허 따고 그 다음 해 또 뭐 땄지? 뭐 따고 IQ가 그러면서 되게 좋으신가 보다. 공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운도 없고 공부도 못했는데 갖가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많아요. IQ 한 150대 되는 것 같은데 이상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한 100, 한 100, 한 2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100, 한 2? 인생 참 재미나게 사셨네요. 나도 인생 되게 재미나게 살았는데. 아유, 대표님에 비하면 저는 뭐 그냥 뭐 일반 아니, 만만치 않아요 지금 뭐 만만치 않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진짜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류 처리도 되게 잘하고, 서류 뭐 엑셀 잘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은 엑셀인데 엑셀 잘해. 서류 처리 잘해. 일 처리 똑똑하게 해. 어, 영상 편집도 할 줄 알아. 포토샵. 아이, 미안. 죄송. 기소하세요. 포토샵도 할 줄 알아. 말도 잘해. 아, 저 말 잘하나요? 아, 엄청 잘하셔요. 말도 잘해. 재미있어. 밝아. 네, 귀엽게 맞아요. 생겼어. 아닌가? 밝고. 귀엽죠? 네, 맞아요. 귀엽게 생겼어. 그렇죠.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도 즐거워요? 아니죠. 갑자기 확 돌아서요? 아니면 원래 즐거워요? 아, 당연히 그 진폭이 크죠. 아니 밖에서 연출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아니면 나 원래도 원래 난 연출 집에서도 맨날 노래 부르고만 하는데 좋네. 춤추고 노래 부르고 술 먹고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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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그 감정의 진폭이 좀 큰 편이기는 네, 해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 예 그렇죠. 어떤 건지 알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지금은 제가 마음이 편하고 네. 그, 즐거우니까 지금 대표님 만나서 즐거우니까 굉장히 저의 얘기를 편하게 하지만 만약에 내가 나를 드러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불편한 자리에서는 어, 네. 세상 얼음 안 웃어 절대 말 한마디 안 해 네. 세상 그러니까 그런 같아. 되게 입체적인 면이 좀 당연히 있고요. 호불호가 확실한 거지. 네. 네. 강단이 있고 네 강단이 있고 용기도 있고 근데 복이 없어. 왜요? 복이 없어. 왜 복이 없어요? 가난해요 평생. 아 돈복이 없다? 응. 그건 모르지 아직. 인복도 없고 돈복도 없어요. 맨날 꾸준하게, 갖고 다녀. 꾸준하게 적금처럼 벌래요? 일확천금 벌래요? 일확천금 버는 건 마찬가지잖아. 둘 다 해본 게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돈은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방향만 잡으면. 그리고 어, 또 저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네 뭐야? 저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그걸 시작은 발레 스커트였어요. 제가 이제 공연팀 시절에 춤을 되게 못 춘다고 하도 구박을 받아서 그래서 무용학원 다녔고 네. 아 네 너무 개연성이 착착 쩔죠. 아니요 괜찮아요 되게 재밌어요 지금. 하여튼, 그래서 약간 진짜 스마트 스토어 보는 것 같아요. 메인하면 스마트 스토어 메인하면 쿠팡 메인하면 보는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네. 그 공연팀 시절에 춤을 못 춘다고. 아니 솔직히 그 공연에 춤이라 율동 들어가. 맞아. 그 율동밖에 안 들어가는 공연인데 어디 춤 못 춘다고 사람을 그렇게 구박하고 욕을 하고 지들은 잘 추냐고 못 추는 것들이 이거 편집하지 마 이거는 춤췄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서러워가지고 발레 학원에 등록을 한 거예요. 네. 왜냐면 발레가 춤이든 뭐든 딱 기초. 예. 기초. 네, 발레학원 갔어. 근데 그 공연팀이 맨날 임금을 네. 체불하고 한 달에 50만원씩 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아. 임금 체불하는 거. 근데 나는 돈이 없지만 발레학원에 가서 춤을 좀 잘 추고 싶어. 무용을 네. 잘 하고 싶어. 그래서 되게 없는 살림에 무용학원에 네. 갔더니 나 모르니까 추리닝을 입고 갔지. 네. 다들 너무 예쁜 레오타드, 그러니까 무용복에 아. 치마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얼마나 부러워요. 네. 그래서, 아이. 만들어 해보야겠다. 치마를 손바느질로 한 8시간 걸려가지고 만들었는데 손바느질 아, 이렇게 만들겠다 싶어가지고 재봉틀을 사고 재봉틀이가 원단을 사고 이게 치마가 비싸서 3-4만원짜리 치마가 너무 비싸서 저는 재봉틀을 사고 원단들을 사고 연습을 하고 버리고 원단을 다시 사고 공업용 재봉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도 차리셨어요 혹시? 이제 집이 공장이지. 아, 집이 공장이죠. 집이 공장이죠. 그래가지고 네. 그 발레 스커트를 만들어 수제곱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오, 네. 아, 물론 장사는 잘 안 됩니다. 뭐 네. 광고를 안 돌리기 때문에. 네, 네. 근데 한때는 광고를 안 돌려도 한때는 제가 일요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최대가 8개란 말이에요. 네. 역시 손이 느려. 네. 그런데 일요일 날 밤에 8개까지만은 주문을 받아야지 하고 오픈을 하면 땡! 하고 월요일에 다 닫혔어. 사람들이 어 저 이거 사고 싶어요 주문 8개 끝났습니다 땡! 하고 닫으면 다음 주에 다시 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 적도 있고. 얼마에 팔았어요? 되게 싸게 팔았어. 지금도 처참한 가격으로 팔고 있어요. 얼마 정도? 2만원대 지금 이 물가에 고물가 지금 한 5-6만원 할걸요? 그 물가는 2만원대 나 시간당 2천원짜리였네요. 네. 아니야, 재료비 빼면 아니 아니야. 발레 치마 만드는 데는 하나 만드는 데 2시간 걸려요. 아, 2시간. 네. 네, 그냥 똔똔 치는 거예요. 똔똔. 원가 하고. 네, 네 원가 네. 그냥 원가 해주고. 근데 문제는 정말 깜짝 놀라실걸요? 저는 발레 스커트를 실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레 학원에서 당연히 입고 있는 건 봤는데 이게 이렇게 생겼고 어떤 모양으로 치마를 잘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좀 연구해서 패턴 뜨고 제작해서 보냈는데 이쁘다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이쁘다고 재구매 하시고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유튜버로 성공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회사를 인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샌드박스 들어갈까? 샌드박스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못 찾아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남자친구하고 사이 안 좋아졌어요? 저 남자친구랑 한 번도 싸운 적 없는데. 아니 그 남자친구가 대충 말한 것 같아서. 대충? 유튜브 그거 시험 보는 거 공인중개사 그거 하라 그러는 거 그냥 귀찮으니까 말해준 것 같아서. 아니 이렇게 재주가 많은 분한테. 아니에요. 저를 잘 아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서. 시험 관련해서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해라. 그리고 남들이 뭐 1년 반을 잡고 이제 되게 빡세게 공부를 하지만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그걸 두 달 안에 끝낸다고 생각을 해라. 라고 저한테 방향을 제시해줬죠. 근데 일반인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두 달에 끝내지는 못했고 한 5달 정도에는 이제 아 빨리 예. 시험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궁금한 점 하나 생겼어요. 네. 돈 다 생겼어요, 이렇게. 네. 한 그냥 풀려서 발레 작업도 되고 유튜브도 잘 되고 해서 한 달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생겼어요. 꾸준히 들어와 하고 있는 정도. 말도 안 돼. 이때 뭐 할 거예요? 돈 벌면? 하고 싶은 거? 놀 거예요? 아니면 뭐 여행 다닐 거예요? 왜 놀아? 뭐 할 거예요? 일로 뭐 할 거예요? 그때는 돈 생기면? 저희 명예욕을 채워줄 예. 뭔가 좀 사회복지 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뭐 예술결에 뭐 이렇게 기여를 한다던가 뭐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금력이 된다면 예. 문화예술적으로 좀 기여를 하고 싶어요. 문화예술 공간을 만든다? 만들어서 이쪽에 뭐 정확하게 구체적인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이름을 건 공연을 제작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정말 공연을 하나를 만들고 싶어서 노트에다가 이렇게 장면 이렇게 스케치를 해둔 적도 있었어요. 이게 굳이 공연이 난타라는 아, 그런 방향은 아니고 타악기 쪽 그쪽이 아니고 네. 뭐 연극일 수도 있고 뭐. 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는 넘버벌이라고 해서 대사가 없는 그냥 행위 뭐 악기를 한다든 뭐 몸을 무용한든 뭔가 이제 티키타카를 하는데 아, 그러니까 넘버벌 쪽으로 관심이 그래서 많아서 그래서 무용도 관심이 있으셨구나. 네,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클라이밍도 잠깐 다녔는데 잘했어요. 클라이밍도 네 지금은 그래서 저 정자세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턱걸이 있잖아요. 일곱 개까지 했어요. 아, 지금 하나도 못해. 대단하시네. 하나도 못해 지금. 아, 파도 끝이 없으신데. 되게 열심히 즐겁게 살았는데 그래. 항상 이제 현실은 시궁창 아니지. 그렇게 공기 좋고 강남에 그렇게 서울에 그렇게 쉽게 나가거나 시궁창이 어딨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끊었다 가야겠어요. 네.